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크리스 FNC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5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위즈 살펴보시면 최고가 기준으로 1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9일에 진입했던 태웅 로직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8,74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는 최고가 기준으로 0.5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태웅 로직스 리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백악관 자료이긴 하지만 컨테이너 적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런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태웅 로직스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말씀드린 날부터 이제 요소수에 대한 좀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차익 실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발표가 됐죠.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고 뭐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좀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줄어든다고 해서 단기간에 올라갔었던 운임들이 전부 다 빠르게 롤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여전히 이제 쇼핑 시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우려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눌림 현상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바로 시초에서 봤을 때는 조금 눌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랫부분에서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매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손절 라인이 이탈되지 않으면은 충분히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7,600원 요 라인에서 만약에 지지가 계속 나오고 박스가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물량 모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트레이딩 기간 같은 이제 연말 연초까지 좀 보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9,500원 라인대에 근처 도달했을 때 수익 실현하시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가보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 업황 자체는 사실 공급난이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운임까지의 연동성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태웅 로직스 7,600원 지지 라인 확인하면서 이제 추매해보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좀 뻔하긴 하지만 메타버스 네. 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했었어갖고 좀 언급을 완전히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전히 시장은 메타버스랑 뭐 NFT 관련된 종목군들로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기기 쪽으로 할 건데 뭐 어쨌든 메타버스 뭐 로블록스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페이스북도 이제 사명을 이제 메타로 바꾸면서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수익률이 최근에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수익률이 27%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평균으로. 그러니까 ETF가 27% 정도 오를 정도면 사실 그 속해 있는 종목군들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거래에도 뭐 자이언트 스텝부터 시작을 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감도 상당한데 사실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제 레드오션에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환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또 블루오션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세대 자체가 Z부터 이제 알파 세대, 그러니까 신세대들이 대부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의 환경에 친숙한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엔 그와 관련된 산업의 그런 캐파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5년까지는 550조, 그리고 2030년까지는 1700조 원까지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뭐 AR 기기 관련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전거래를 이제 LG이노텍도 상당 부분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대기업들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한 기업들이 이런 메타버스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진입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뭐 이런 지원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후발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먹거리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 흐름들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사실 그 안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원래는 플랫폼이나 콘텐츠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다면 최근에는 좀 기술력을 가졌거나 기기 쪽으로 또 움직임이 그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기 쪽도 살펴준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맥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적인 메타버스 시세가 분출이 되게 만들었던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일단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장 전부터 굉장히 좀 기대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국내 유일 AR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앱을 다운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수익 구조가 창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기 쪽으로 조금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기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22년부터 AR 헤드셋, 뭐 글라스 등 관련 디바이스에 대한 시장 보급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시장이 최근에는 이제 기술력, 뭐 위즈 스튜디오라든지 뭐 덱서 같은 이런 기술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면은 이제 후발적으로는 이제 기기적을 기지적으로 좀 납품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VPS라고 해서 이 버추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런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스팟 자체를 150개 이상으로 좀 늘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혜가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술력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시설에서도 외부에서도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R도 관련돼서 또 다양한 회사들과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와 AR 매뉴얼을 좀 만든 바가 있고요. 또 기타 이제 회사들과 이런 업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과기부와 또 정부 정책을 하는 것들도 좀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와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술력에 뒷받침 된다라고 봤을 때 뭐 XR 플래그십이라든지 뭐 현실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 또 주가에 또 많은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 84,000원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거래일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좀 시세가 분출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신고가 패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84,000원을 1차적으로 목표가로 하되 관련된 지점을 넘어가는 때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이평선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그냥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다 그 라인을 다시 이제 하락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서 전량 수익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65,000원입니다. 이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인데 저점에서 이제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이 지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 때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입할 섹터는 메타버스였습니다. 앞서 말씀처럼 지금 애플과 같은 대기업들도 후발주자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의 성장성이 인정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와 관련돼서 사실 요즘에는 반도체도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신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오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는 기기 쪽,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맥스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관점에서 맥스트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84,000원, 손절가 65,000원입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